안녕하세요, 큰부엉입니다. 오늘은 괌에 있는 햄버거 집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그랬는데요. 괌 하면 좀 유명한 햄버거 집이 세 개가 있죠. 세 군데가 좀 느낌이 다르고 맛도 다르고 해서 혹시라도 괌에 가셔갖고 햄버거 집에 들릴 예정이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맛있게 먹은 버거는 햄브로스예요. 시댁에 가까이 있고 접근성도 좋고요. 그 백화점 옆에 있어갖고 저 같은 경우는 주차를 그 백화점에 실수로 댔다가 다시 햄버거 집으로 옮겨서 대고 햄버거를 먹었어요. 햄버거 뭐 주차 공간 그렇게 엄청 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대충 제가 봤을 때 한 8대 정도 들어갈 정도고요. 일단 주인이 젊고 굉장히 친절했어요. 친절하고 햄버거 맛도 있고요. 그리고 새우버거를 먹었었는데 맛있었어요. 생각보다 괜찮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랑 작은 부엉이가 굉장히 좋아했었어요. 그래서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긴 하는데 다음에 또 괌에 갈 일이 있으면 한번 더 먹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이제 도스버거는 뭐 원래 K마트 자리에 있었 K마트 맞은편에 있었는데 뭐 K마트가 망했다는 소리도 있고 이래갖고 지금 K마트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도스버거 같은 경우는 외모가 그 매장 겉에서 봤을 때 매장이 너무 좀 뭐 추해 보였어요. 뭐 물론 그 햄브로스도 뭐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뭔가 좀 추해 보였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. 저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걸 먹어보려고 오징어 먹물버거를 시켰는데 와 이거는 맛은 있는데 너무 비주얼이 안 좋더라고요. 어쨌든 생각보다 맛은 있었어요. 그래서 여기는 뭐랄까 그 장사가 잘 돼서 그런가 이제 햄브로스보다 친절하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햄버거 맛을 충분히 살렸고요. 살렸다기보단 기본적으로 충실하고요. 제가 먹은 오징어 먹물버거는 비주얼이 좀 아니긴 하지만 맛은 있었습니다. 일반적인 버거를 먹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특이하게 식빵을 이렇게 이용한 버거도 시켰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뭐 보시다시피 미군도 와갖고 미군 부대 괌 북쪽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도 와갖고 햄버거를 먹고 뭐 관광객뿐만 아니라 그 일반인들도 현지인들도 즐겨 찾는 것 같아요. 햄브로스 갔을 때는 시간이 애매해서 그런가 이제 관광객이고 뭐고 관광객 현지인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저희만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래서 더 친절했을지도 모르겠네요. 지금 여기보다는요. 도스버거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. 매장은 뭐 비슷한데 도스버거가 좀 넓었던 것 같아요. 비슷하나? 예. 뭔가 매장 크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좀 이제 햄브로스가 건물이 새 거라서 더 뭐랄까 깔끔해 보이죠. 도스버거도 나쁘지 않습니다. 둘 다 타면인 그 괌 시내라고 해야지요. 그러니까 주로 묵는 호텔 근처에 있었고 접근성이 좋아갖고 그냥 시간 나실 때 한번 가셔갖고 미국 햄버거의 그 향기를 느끼시기엔 좋은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프의 해적 동굴? 제프스 파이러스 커브 여기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. 네.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렌트를 꼭 하셔야지만 가실 수 있고요. 뭐 택시 타고 가는 건 권하지 않겠습니다. 생각보다 멀고요. 네. 렌트를 하셨으면 한번 여행 삼아서 가볼만 해요. 근데 이제 햄버거 맛은 세 군데 중에서 이제 가장 제 느낌에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. 햄버거 맛이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만 이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이 장소가 해안가에 탁 트인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를 잘 해놔서 굉장히 좀 뭐랄까 운치 있어요. 넓은 공원이랄까 운동장도 있고 안에도 이제 좀 더 해적 뭔가 같이 이제 농구장에도 해적 막 해놓고 뭔가 나가서도 먹을 수 있게 해놓고 이게 앉는데도 뭔가 이제 시원한 느낌으로 잘해놨어요.
작은 부엉이는 여기서 웬 닭을 발견해서 햄버거를 안 먹고 닭을 쫓아다니긴 했는데, 친구 하나 사귀었고요. 닭이,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닭이 뭐, 이렇게 사람, 애기들, 특히 뭐 어른들한테도 웬만해서는 안 잡히죠. 굉장히 날쌘 동물이기 때문에, 닭장에 갇혀있는 그런 닭이 아니라서, 완전 땀만 뺐죠. 여기는, 정말 이제 햄버거 맛보다는, 뭐랄까, 좀, 운치를 즐기시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세 군데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. 뭔가 이게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아요. 그냥 접근성 좋고 백화점 구경도 하고 뭐 햄버거 좀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럼 햄브로스 추천드리고요. K마트에 들리시고 간단하고 먹을 만한 햄버거를 드시고 싶으시다고 했을 때는 도스버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좀 맛은 두 군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지만 좀 운치 있는 데는 잭? 이거 발음이 어렵네요. 잭의 햄버거 가게? 잭 해적 햄 동굴. 여기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뭐, 물론 여기 관광지다 보니까 순전히 뭐 맛을 위해서 가겠다. 이러면 좀 문제가 있지만, 그래도 그 본토까지 날아가게 햄버거를 먹으러 가긴 쉽지 않잖아요. 물론 지금은 뭐 쉑쉑버거가 국내에 들어와서 돈을 좀 들이면은 좀 본토 느낌의 버거를 먹을 수 있으니까 덜하긴 한데, 괌에 가셨으면은 이런 미국 느낌의 햄버거를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괌에 있는 햄버거 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그러면 여러분 안녕!